오늘은 드디어 제삐를 데리러 가는 날입니다. 제삐를 데리러 가기로 약속한 날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있습니다. 쩍벌로 맞이해주는 제삐입니다. 인사하세요, 제삐입니다.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 어리둥절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호기심 가득한 얼굴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장님이 제삐 발톱을 잘라주셨어요. 발톱이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잘라주지 않으면 손과 팔이 상처투성이가 되더라고요. 원래 페롯은 어릴수록 입질이 심하다고 해서 물릴 거 각오하고 입양을 결정한 건데 제삐는 입질이 하나도 없고 너무 착해요. 이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온 이동장에 제삐를 넣었습니다. 제삐가 나가고 싶어 하네요. 빨리 집에 데려가야겠습니다. 엄청 나가고 싶어 하네요. 한참 난리치더니 지쳤나 봅니다. 영식구님, 이렇게 저희 매장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페롯 이쁘게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템스터 TV라고요. 제가 이제 이색동물 반려동물에 대해서 정보와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제삐야, 조금만 참아줘.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삐야, 제삐 집에 왔어. 자, 개방. 과연 제삐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풀어놓자마자 엄청 잘 돌아다닙니다. 배변도 잘 가려요. 아, 모든 썼어. 아, 못 찍었다. 제삐 신났어. 비닐을 좋아한다고 해서 큰 거 하나 방에 더 봤어요. 적은 걱정은 괜히 한 듯 하네요. 페럿은 기분이 좋을 때 저렇게 춤을 춘다고 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삐는 하루 만에 적응을 해버렸답니다. 앞으로 제삐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삐는 똥꼬발랄합니다.